173의 차이는 더 크게 느껴질 네. 수 있습니다. 자, 수는 기대. 자, 니키 한 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기대 하지만 무릎 공격. 자, 니키 다시 한번 가슴 쪽에 들어왔는데요. 작은 키드의 수비로 들어오는 전진을 니킥으로 막아줬던 가나야르 마사노리. 초반 키드가 마치 자신의 잃어버린 야성을 되찾으려는 듯. 잠시 리더가 일어납니다. 가나야르 마사노리.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봤던 키드인데요. 하지만 가나야르 마사노리 만만치 않은 선수입니다. 우리 김종만 선수와 정찬성 선수를 이겼던 선수거든요. 자, 숨겨주면서 공격을 재고 있는 키드. 아, 체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군요. 그럼에도 원투 스트레이트가 안면까지 쭉쭉 올라갑니다. 자, 다시 또 타격이 있고 뒤로 흔들리죠. 방금 전은 타격을 입었던 것인지 아니면 뒤로 중심을 잃었던 것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네. 이 카네아라가 매트비 없는 선수가 아니에요. 키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나이트 카운터. 지금 카네아라 괜찮지 멀쩡합니다. 네. 다시 한번 미끼로 우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네아라. 키드의 펀치도 강하지만 가네아라도 한 방에 실신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가네아라 리듬에. 자, 추격을 가네아라 선수가 확인합니다만 쉽지 않죠. 또 뒤로 키드가 걸립니다. 바로 일어나는 키드. 자, 아, 로블로. 바로 그 다음 상황에 로블로가 나왔었나요? 네. 로블로 어필을 하고 잠시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주 막 진짜 치열하게 흥미진진하게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키드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펀치에 의해서 타격을 입었는데 쉬기에는 참 좋은 시간. 짧게 끝나네요. 그렇습니다. 빠른 회복 가능하라. 아, 들어가다가 킥. 키드 선수 역시 심장을 이용해서 왼손잡이에게 가장 껄끄러운 무기인 오른손잡이의 오른쪽 킥 활용을 잘 해주고 있는 카네아라입니다. 아, 저 니킥이 제대로만 들어간다면 샘 실트의 니킥처럼. 그렇습니다. 키드와의 신장 작용되면 안면은 그대로 적중이 될 수가 있거든요. 뱀너가 많이 맞았죠. 그 샘 실트에게 그 니킥이요. 자, 로킥 시도하고 있는 키드. 자, 치고 들어갔던 키드. 경기 스텝과 함께 약간 미는 그런 캔치였죠? 네. 자, 계속해서 몸을 흔들고 스텝을 뛰면서 상대방을 교란시키려 하는 키드의 모습. 자, 공격의 타이밍 가네아라. 아, 하단 태클로 들어옵니다. 자, 정말 키드 막아내고 있고요. 아, 링 밖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죠, 키드 선수. 저게 링의 어떻게 보면은 좀 한 특징인데요. 저런 식으로 엉덩이를 뒤로 빼서 방어를 하다가 빠지면 바로 일어나야 되죠. 키드가 잡기는 작네요. 네. 자, 바로 경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 자, 들어갈 듯 말 듯 가나야라도 압박을 하고요. 키드도 계속해서 모션을 줍니다. 나이스 패셔. 자, 원투 레프트 2타가 나왔죠. 하지만 100% 정타 아니었고요. 가나야라는 쉽게 내주는 선수가 아닙니다. 로블로성이었나요? 상당히 신경질적인. 네. 아, 라이트 호. 로킥으로 잡아놓고 라이트 구웠는데요, 키드. 가요. 차고 또 돌아주죠, 네. 키드 선수. 좋았습니다. 가네아라. 자, 주어랭과의 대결에서 깔렸을 때, 자, 사이드로, 아, 탈출 못합니다. 클로즈가 가드 잡아버리는 키드. 키드도 주짓수를 브라질리안들과 블랙벨트들과 함께 수련한 지 이제 꽤 됐는데요. MMA는 또 다르거든요. 자, 정석적인 움직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 팔 제압해주고, 머리 붙여주고, 커다란 그 타격을
타격이 나올 만한 그 자세는 피하고 있습니다만, 저기서 일어나야죠, 키드의 스타일은요. 키드가 뭐 저기서 안발을 막 그 가네아라에게 걸고 그런 거는 좀 쉽지 않거든요. 자, 이제 상체 일으킵니다. 아, 다시 잡았군요. 가드 단단히 채우고 끌어안고 있는 키드인데요. 구두를 눈에 띄게 때렸습니다. 네. 자, 안바 쪽으로 갔습니다만 예의치 않았고요. 다시 몸을 정면으로 맞춘 다음에 밀고 들어오는 카네아라 마스노비. 이 안바 거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엉덩이가 삐뚤어지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위에 있는 선수가 따라가면 안바가 안 걸리거든요. 네. 얼른 따라가서 공격을 했던 이 카네아라 마스노비. 자, 키드 입장에서는 그라운드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아, 경기 시간이 또 라운드 시간이 생각하면서 아,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카운터. 아, 그리고 이 카운터 태클 굉장히 좋았죠. 카네아라 마사노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라운드 그렇지만 완벽한 우세를 점한 선수는 이렇게 누구다라고 안정짓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네. 분명한 건 이번 드림대생국구 대항전 그 머스 시스템입니다. 그 무승부가 없습니다. 과연 어느 쪽으로 갈지. 일단 글쎄요, 키드 선수가 빠지면서 밖으로 많이 빠지면서 로우킥 접촉시키고 펀치로 접촉을 시켰습니다만 확실하게 그 카네아라를 완전히 막 그 충격에 빠뜨리고 압도했다고 보기는 쉽죠.